파운데이션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방학에 공부하나요? 놀러가나요? 파운데이션 저희 당연히 놀러 가야죠. 당연히 놀러 가야죠. 저도 계획하고 있어서 런던이랑 네, 에딘버러 이쪽으로 다 맞아요. 계획하고 있어서 갔다 올 생각이에요. 네, 저도 런던도 갈 계획이고 에딘버러도 제가 워낙 가보고 싶어 해가지고, 왜냐면 여기 일단 기차로 어디든지 갈 수 있어가지고 영국이든 스코틀랜드이든 유럽에 뭐 파리까지 뭐 기차 타고 런던에서 갈 수도 있고 되게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네. 지금 자기들은 영국 대학 입시 중이야. 이렇게 놀러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래도 한국 고3이라고 생각해봐. 솔직히 한국 고3이라 생각하면 안 가죠. 근데 그래도 할 땐 하고 놀 땐 노는 스타일이라서. 맞아. 여기는 할 땐만 열심히 하고 남은 시간에는 완전 그냥 프리하게 놀아도 딱히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궁금한 게, 자기들이 지금 와서 한 학기가 지났어. 벌써? 지금까지 점수 몇 점인지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어? 자기들 점수? 근데 아직 저희가 크레딧 그레이드를 정확히 못 받았지만, 저는 수학은 한 시험만 95% 받았고 모든 시험을 100% 받았고,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비즈니스 과목도 테스트 두 개 다 저는 100% 만점 받았습니다. 네. 저는 185인가? 그 정도 나오고, 이코노믹스는 92 이렇게. 그 다음에 스킬스 포 비즈니스는 아직 안 나왔어요.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. 그냥 지금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100, 뭐 90,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100점이 아닙니다. 100%? 네, 퍼센트죠, 퍼센트. 그러니까 이게 70% 넘으면 A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얘네들 90% 이렇게 넘어가면 A스타 받는 거예요, 최고 점수. 이게 되게 어려운데,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크리스마스 방학에도 놀러가고 이런 아주 그냥 막 노는 애들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게 아니다. 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야, 네, 자기들. 아유.